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6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월 발생한 급여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 전월 미지급액은 당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즉, 키포인트 단어는 이겁니다. 당월에 발생한 급여.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발생됐다는 말은 노동력이 투입됐다는 걸 말하거든요. 당월에 노동력이 투입된 거 얼마냐 이거예요. 노동력이 투입됐다면 이걸 이제 발생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자, 그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급여주는 방식이 보통 세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가 많이 나와요. 당월에 일한 걸 당월에 줄 수도 있고, 당월에 일한 것을 다음 달에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리 줄 수도 있거든요. 그 급여 지급 방식의 세 가지 형태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자료가 나온 거고, 그 발생한 급여를 구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될 거는 노동력이 투입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급여 나간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노동력 투입되는 걸로 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당월에 일하고 당월에 돈이 지급됐다 그러면은 당월에 노동력 투입됐으니까 당월 발생한 급여 맞거든요. 그거 도와합니다. 그 다음에 당월에 일은 했는데 지급은 다음 달에 하기로 했어요. 당월 미지급액. 이거 당월에 노동력이 투입됐으니까 당월에 발생된 게 맞거든요. 이거 더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달에 미리 돈을 주고 이번 달에 혹시 일을 한 그러한 게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이번 달에 둬야 되는 거죠. 전월 성급액. 그다음에 저번 달에 일한 거 지급을 못해서 이번 달에 지급했다 그러면은 저번 달에 노동력이 투입된 것이니까 전달에 노동력이 투입된 것이니까요. 전달에다 이걸 내 둬야 되는 것이므로 이번 달에선 빼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달에 일할 걸 이번 달에 미리 주는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음 달에 둬야 되는 것이므로 이번 달에 돈이 나갔어도 빼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거 얘를 둬야 되는 거죠. 당월 미지급액 둬야 되고, 여기 맞춰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전월 미지급액은 빼야 되는 거고, 이거. 자, 그 다음에 당월 성급액 또 빼야 되는 거죠. 자, 계산하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같은 말이고 원가를 단가라고 그러잖아요. 자, 단가 계산 방법, 단가 결정 방법, 개별법, 산입 선출법, 우리 외운 거잘 생각해 보세요. 예, 후입 선출법, 그다음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 이런 게 있죠? 이두 개를 합쳐서 가중 평균법 이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잖아요. 연수학기법은 예, 감가 삼각하는 방법입니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자, 이런 문제는 참 쉽죠. 우리가 봤을 때. 예, 4번입니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가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경영 성과가 뭐예요? 수익과 비용이죠? 그리고 일정 기간은 회계연도, 회계기간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보고서 이름이 손익계산서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가로 안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비용이란 기업 실체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블랭크이나 사용 또는 모의 증가이다.
비용이 발생되면 자산이 유출, 즉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돼요. 2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구용품을 사왔다 그래보죠. 사무용품비. 이게 비용입니다. 절반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게 자산 유출됐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제 부채가 이렇게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거래, 잘 생각해보면, 예, 금방 알수 있어요. 얘하고 비슷한 문제로 그 전에 수익 관련된 거 나온 거 있었죠? 이게 수익이란 설명하면서, 자산에 수익이 발생되면, 그때 정답이 유입, 이렇게 나온 거 있었죠? 또는, 부채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감소. 앞에서 풀었던 그 기출문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수익과 비용의 그 정의를 해 놓은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거래 결합 관계에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예, 결합 관계 나왔으니까 거래 판료소 물어본 거잖아요. 거래 판료소는 정말 기초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 찾아보면 정답은 1번이죠. 차변은 자산의 증가, 대변은 자산의 감소인데 두 개를 바꿔놓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항목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것은 몇 개인가? 재고자산 찾아볼까요? 저장품. 저장품의 대표적인 게 소모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유형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비품은 유형자산이고, 얘는 유형자산이고, 상품, 재고자산, 미착품, 재고자산이죠. 그 외에도 제품 있고, 현재 만들고 있는 제공품 있고, 제품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원재료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삼아서 써보라고 우리가 주는 시송품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팔지 않고, 우리 대신 팔아달라고 물건 잠깐 우리가 이렇게 수수료 주고 부탁해서 파는 적송품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좀 많이 외우실수록 많이 외울수록 유리합니다. 7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3개입니다. 8번. 다음 설명에 가나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면 이거는 상품으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재고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면 이거 투자자산, 계정 과목이 투자부동산 되는 거죠. 토지를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이 토지가 되잖아요. 상품, 투자부동산, 토지 이렇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맞는 거, 옳은 거 그랬으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역 중 건물 계정 차변에 기입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으로 나열한 것은 건물로 처리된다면 차변에 기입되겠죠? 자, 4번. 건물 취득 후 자본적 지출. 이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건물을 취득한 후에 발생되는 그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라면 자산 처리한다. 그래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건물을 증축했다라고 그런다면 그 지출분은 다 건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건물로 처리하는 거니까 4번 옳은 것입니다. 그다음 4번에 건물 취득 시 취득세는 건물로 처리하는 거죠? 취득세를 내야지 건물이 등기가 되는 거니까 건물로 처리됨. 이렇게 차변에 건물 계정 차변에 기입돼요. 가나 답은 건물 취득 후 화재 보험료를 지급했다. 이거는 이제 비용 처리되는 거죠. 이게 보험료로 이게 수익적 지출. 건물 취득 후 재산세를 지급했다. 그럼 이거 세금과 공과 이게 비용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정으로 들어가고 이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네들은 건물로 들어가는 거니까 가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은?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개인기업의 기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가져다 쓰면 그 이름이 뭐예요? 인출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이제 수익입니다.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인출금을 차변에 쓴다는 거는 자본에서 감소시키는 거고, 자본의 감소, 임대료는 수익의 발생이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므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좀 올려서 볼게요. 다음 중 개정 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이 문제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암기를 좀 하십시오. 자산과 비용의 잔액은 자산 비용의 잔액은 어디에 표시되고? 예, 차변에 표시되고. 이렇게 차변. 그 다음에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의 잔액은 어디에 표시된다고 그랬어요? 예, 대변에 표시된다. 이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암기를 하십시오. 그럼 이게 자본금이니까 자본이죠? 예, 자본의 잔액은 대변, 맞아요. 그 다음에 상품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잔액은 차변, 예, 맞아요. 예.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부채의 잔액은 대변, 예, 맞아요. 임차보증금은 자산입니다. 이게 부채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쪽으로 금액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잘못됐어요.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기중의 소모품 12만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했다. 답을 봤더니 전액 비용 처리했죠? 결산 시점에서 창고를 조사하였더니 소모품 3만원이 남은 것으로 조사되었을 경우 옳은 회계처리는? 처음에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 전액 비용 처리했다면 결산 시에 그거 다 소모했다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전부 다 소모가 되지 않았다면 올해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소모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3만원어치 만약 남았다고 그런다면 3만원어치는 올해 쓰지 않았으므로 비용에서 빼요. 대변에 써야지 비용에서 차감되죠. 이게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로? 소모품으로.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정답을 고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3번을 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유형자산 차감적 평가 계정은 해당되는 유형자산 바로 밑에 서서 자산에서 차감하는 건데,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 오류 수정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건물 바로 밑에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예, 감가상각누계. 그 자료 보는 방법이 건물 이게 취득가액이고 이게 감가상각누계액이다. 그래서 건물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서 옆에다 쓴 게 장부금액이다. 이렇게 학습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차감하는 겁니다. 이 건물 이런 거와 관련해서 또 차감하는 게 또 많이 나오는 게 국고보조금. 정부보조금도 있어요.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도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자, 인출금은요. 이게 자본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할 때 쓰는 거예요. 얘는 자본에서. 대손충당금은 채권에서 차감할 때 쓰는 거죠. 채권에서 차감할 때. 그 다음에 4번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그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라 이거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임. 14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판매용 자전거 100대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판매용 자전거 계정이 뭐예요? 상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금 중에 500은 자기압수표로 지급. 자기압수표 이름이 뭐예요? 현금. 절반은 500 주고 나머지는 두 달 후에 주기로 했죠. 상품을 사고 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외상매입금 500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나오는 계정이 상품, 현금,
예상 매입금. 정답 1번입니다. 선급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초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료가 다음과 같이 제시됐네요. 그럼 이거 보면 자본의 공식이 생각나야 돼요. 자본의 공식. 자본의 공식. 기초 자본. 기초 자본은 다음과 같이 구하죠. 기초 자산 빼기 기초 부채. 플러스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죠.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그걸 당기 순이익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썼어요. 보도록. 그대로 보고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말 자본이 나오는 거죠. 기말 자본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럼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얘를 지금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기초부채 여기다 집어넣고, 당기순이익 여기다 집어넣고, 기말의 자산 여기다 집어넣고, 기말의 부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세요. 정답은 3번.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